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몸도 군살 없이 아주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자기 옛날 이야기를 가끔 수업 중에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아주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전부 귀를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반짝거리며 들은 거죠. 어렸을 때 굉장히 허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이 사춘기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외모에 대해서 자기 체격 뭐 이런 거, 체형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또래들보다 너무 빼빼 말랐죠. 하여튼 몸이 너무 허약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꿀리기도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궁리하다가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다리에다가 붕대를 이렇게 칭칭칭칭 감았다는 겁니다. 양쪽 다리에다가 그 위에다 옷을 입는 거예요. 바지를. 그러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너무 말라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한여름에 반바지 입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 그 계절에 그때에도 막 그냥 붕대를 다리에 칭칭 감고 긴 바지를 늘 입으면서 그렇게 1년 365일을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저도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허약했습니다. 저희 한의사였던 할아버님께서 장손인 제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하여튼 입원도 장기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참 감기를 늘 달고 살고 여기저기 막 아프고 하니까 약도 많이 다려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야, 나도 참 약한데 저 선생님도 지금은 저렇게 근사해 보이는데 옛날에 참 약했던 그런 모습이었구나. 여러분요, 사람은 누구나 강하고 싶어 합니다. 약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막 어렵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이 너무 약한 분도 계십니다. 온갖 하여튼 병은 다 그냥 내게로 오라 이런 것처럼 막 고생하고 병치레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성품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정말 나도 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늘 상처받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삶이 이게 늘 참 어려워지고 휘둘리고 그리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약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탈피하고 싶은 마음, 이게 누구나 굴뚝 같은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요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학벌도 엄청나죠. 집안도 좋죠. 강직한 성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건강 상태가 완전히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7절을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발 속에 가끔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콕콕 찔러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따끔따끔한 그게 아닙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가 사실 해석을 제대로 하면 송곳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송곳. 막 그냥 송곳으로 여러분 콱콱 찔러대고 쑤셔야 되면 얼마나 끔찍한 통증 아닙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표현할 때 또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만큼 이 약함이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두고 몇 가지 추론을 합니다. 안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간질병일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나름의 이런저런 연약한 질병들을 그가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세 번일 수도 있지만 무지무지하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병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목숨을 걸고, 지금도 여러분 교통이 이렇게 좋고 비행기, 배 다 돼 있어도 그 소아시아 지역 얼마나 광활합니까? 제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지역 버스 타고 다니다가요, 아이고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배 타고 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온 휘저다니면서 그가 선교 여행을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40에 하나가 만매를 다섯 번 맞습니다. 태장을 세 번 맞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세 번 파손합니다. 그 외에도 온갖 물과 불과 산적 포함한 위험과 어려움을 다 당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요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만약에 이 건강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더 플러스 요인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점도 역시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것 좀 치유해달라고. 근데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고 이천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그 의족, 고무다리 끼고는요, 한쪽 다리가 고무다리였어요. 와, 불같이 막 복음 전하고, 은사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이 막 다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천석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으면서, 개도 방언하는데 왜 사람이 방언 못하냐 이러면서 와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운 교회가요 지금 종암동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 저희 길시성을 가진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습니다. 우연히. 워낙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인데 이천수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이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청빙했냐 하면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이던 김의환 박사님을 청빙을 한 겁니다. 너무 뜻밖이잖아요. 엄청난 막 부흥사 다음의 목회자를, 학자를 청빙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의환 목사님을 청빙한 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너무 은사가 강하고 막 그 부흥회 이런 쪽으로 너무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균형이 이게 무너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 좀 잡아달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좀 건전하게 잘 만들어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청빙을 한 겁니다. 이 김의환 총장께서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요, 설교 때마다
얼마나 직격탄을 날렸는지 가차없이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때로는요 교인 중에 신비한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이 있었다 그래요. 뭐 예언 그리고 뭐 하여튼 투시 신유 막 이런 것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게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집에다가 가정재단을 쌓아놓고 또 그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 안수기도 또 해주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헌금 명목으로 돈 받고 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 김요한 박사님이 막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엄청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무당이 아니면 또 뭐냐? 기독교 무당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하여튼 그 신학적인 건전함을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무지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되지도 않는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가지고 교회 질서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서 뭘 다루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신비 체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가히 표현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신비한 계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가요 엄청난 은사를, 능력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언뜻 그가 무슨 은사를 가졌지?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했는데도 아 그렇지, 신유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전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단한 바울이 여러분 교만해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곧장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만들었겠죠. 신비주의적인 종교 교주가 됐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이전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받습니까? 많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그냥 비참한 급전직화가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오히려 한 번 더 매를 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해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툭하면 찾아오는 이 건강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불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하니까 막 병자들이 다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경외감을 가지고 우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온몸을 막 부르르 떨더니 사도바울이 콩 하고 쓰러져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고 막 온몸이 경련을 하는 간질병이 도지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그러다가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교인들이 이끌어주니까 겨우 일어나 앉아있어요.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좀 없애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내 질병과 약함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허락하신 거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해서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라고. 그래서 훗날 저 천국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스러운 주인공 되라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걸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약함도 그 질병도 그 육체적인 괴로움도 오히려 할렐루야로 그가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머리 좀 좋다고 교만합니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합니다. 자식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합니다. 사업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합니다. 심지어는 옷 좀 잘 입는다고 교만합니다. 백 좋은 거 들었다고 교만합니다. 인물 좋다고 교만합니다. 차 좀 좋은 거 탄다고 교만해요. 하여간 우리는요 건수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세계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지금 총독으로 부임을 한 그 영국 고관으로부터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한 아주 그냥 못돼 먹은 그러한 장교한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를요 망신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씨, 당신 과거에 구두 만드는 재화공 아니었습니까? 남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긴장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때 윌리엄 캐리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장교님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도 훨씬 못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 그런 일 당한다면요, 우리는요 바들바들바들 떨 거예요. 어쩌면 너무 분해가지고 그날 밤 잠 꼴딱 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태양이요, 이렇게 태양이 그냥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렇게 그냥 쨍쨍 3년만 비가 안 오고 그냥 쫙 내리면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도 사막이 된답니다. 사막이. 때로는 비바람도 몰아닥쳐야 하고 태풍도 와야 하고 그늘도 드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식물도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치 그냥 태양이 쫙 늘 내리쬐듯이 잘나고 좋은 것만 계속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 쥐꼬리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의 자랑거리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지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패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냥 두들겨 패시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때로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 힘겹고 너무 괴롭고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내게 다가온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잘 달려가게 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할 때야말로 오히려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세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원래 이 바울은요, 집안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집안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왕가 출신이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성계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얼마나 부유하냐면 사람들은요 막 죽을둥살둥 돈 벌어가지고 그제서야 그 귀한 로마 시민권을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유했던, 풍요로웠던 사람. 게다가 머리 너무 똑똑하지요. 명석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강점으로 똘똘 뭉친 능력과 하여튼 힘이 똘똘 뭉쳐있는 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훼파하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유다 땅에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원수 노릇하고 복음에 대적질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근데 그러던 그가 하나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때도 만약에 그가 아,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살 거야 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막 밀어붙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조건 좋고 똑똑하고 어느 정도는 뭔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에 늘 직면하지 않습니까? 곧이어 한계에 직면했을 거예요. 비록 젊었을 때는, 팔팔할 때에는 뭔가 좀 더 했겠지만 곧이어 나이가 들고 힘 빠지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다가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일을 계속 반대했잖아요. 금방 한계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요, 질병이 그를 늘 괴롭힙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퍽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주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힘 좀 주세요. 저 좀 붙잡아주세요. 저 좀 이끌어주세요. 젊을 때만이 아니에요. 나이 들 때, 여러분 젊을 때 할 수 있고 나이 들 때 더 할 수 있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약함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3회에 걸친 선교여행 무사히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에 개척하고,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약함은 바울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고 절실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 안에 늘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너무 설교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삽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인생이 되자. 사실은 이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삽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인생 되자, 이걸 정말 붙이고 싶었는데 끝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문장이야말로 오늘 이 바울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가 최선 다했어도요, 그건요 삽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밤새 몇 날 며칠 해도 한 무더기밖에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불가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거대한 포크레인 같은 걸로 탁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한 번 딱 하니까 그가 몇 날 며칠을 한 거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산으로 옮겨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다. 우리 신앙이 물러터진 이유는 그리스도 다음에 자꾸 무언가를 갖다 붙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갖다 붙여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예수면 충분합니다 하면서도 사실 하는 짓 보면 우리는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요. 자꾸 거기다 뭘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질 않는 거죠.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잠깐 묵상하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보다 훨씬 뛰어난 머리와 기회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 자기의 생각, 지혜, 자기 방법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나갔더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게 돼야 죽게 온다. 죽게 돼야 죽게 온다. 어쩌면 우리가요 하도 별것도 아닌 내 능력과 힘을 자꾸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약함을 허락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자꾸 죽을 지경에 우리가 내려가서야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죽게 돼야 죽게 오는 거지요. 그때부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주님이 막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은 길을 가게 하시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야 그때 정말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불가능했던 그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나를 붙잡아 주셨고 사용해 주셨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나아가 약함을 기뻐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약함의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와 복음 위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 되고 싶은데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약함 때문에 늘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엘리야처럼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그냥 열혈남아갖고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강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더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울증에 그냥 확 사로잡히고 이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낙심과 좌절로 방황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위에서 몸부림치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이따위로 놔두느시나, 너무 분노하고 시험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약함에 대한 바른 해석과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찬송가 가사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과는 다른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러한 약함, 인생의 문제, 이것으로 혼란에 빠져들어갑니다.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내 약함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처럼 감사하고 심지어 약함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은 나의 모든 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주님의 놀라운 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